일단 1위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. 결과가 어떻게 됐든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. 내 인생은 주연일 거야. 당신과 함께 있다면 내 손을 잡아주세요. 이 주인공은? 네, 이찬원 씨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있게끔 항상 늘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찬스들 너무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가수 이찬원이 뮤직뱅크 1위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. 3일 오후 방송된 KBS ITV 뮤뱅에서는 5월 첫째 주 1위를 차지한 이찬원의 모습이 그려졌다. 이날 이찬원은 처음으로 뮤뱅에서 1위를 했다. 회사 식구분들 너무 감사하다.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있게끔 늘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찬스 사랑합니다. 열심히 활동하겠다 라며 1위 수상 소감을 밝혔다. 이어 해당 방송을 끝으로 뮤뱅 MC 자리를 내려놓는 이채미는 여기까지 온 것도 신기한데 아직까지 믿기지 않는다. 사실 아까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울었는지 모르겠다. 그동안 감사했고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. 1년 7개월 동안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. 라며 눈물을 흘렸다.